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혹시 교정작품 전시회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물론 없겠지. 징역을 다녀온 나도 이런 게 있는지 이 과자형 TV라는 콘텐츠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 매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이냐면 교정의 날이라고 해서 무슨 치과 교정기 뭐 이런 게 아니고 법무부 교정본부, 즉 교도소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징역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이에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재소자들의 갱생 의지를 촉진을 한다는 게 사실 별다른 게 아니라 1년 중에 이달에 가석방을 제일 많이 내보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오늘 영상은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교정작품 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과자형이 직접 찾아가서 구경을 해보면서 이 교정작품 전에는 어떤 것들을 전시를 하는지. 자, 여기는 2023년 교정작품전 현장인데, 작년에는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주관을 하는 금천구 금천구청 1층 금나래홀에 제가 직접 다녀온 영상이에요.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자들이 공장 또는 작업장에 출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출품한 작품들인데, 자, 봐봐. 별거 다 만들어놨지? 되게 신기하지? 이날 여러 가지 출품작들 중에 그냥 내가 보기에 좀 볼만했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 자기 안양교도소 도예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인데, 나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컵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평소에도 뭐 이쁘거나 특이한 컵들을 많이 사는 편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뭐 디자인은 좀 구려요. 구리긴 해도 요게 막상 써보면 또 실제 좀 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 라면기, 근데 이 라면기에 라면을 넣어서 먹는 것보다 밥이랑 반찬 같은 걸한 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뭐 비벼 먹든지 뭐그 덮밥처럼 해 먹든지 그렇게 밥을 해 먹으면은 나중에 설거지 양도 줄고 여러모로 일석이조예요. 가격도 이 정도면은 적당하고 이날 남아있는 거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로 줬더니 다들 좋아하더라. 두 번째, 벼루. 혹시 저희 초창기 영상에 보면은 홍성교도소의 한 무기수가 만든 벼루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 보기에는 내가 좀안 그래 보이겠지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예예요.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뭐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도 좀 있어. 그래서 이런 문방사우들을 보러 인사동도 내가 자주 나가는 편인데, 이 벼루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즘은 이래저래 다른 취미들이 많아서 내가 못하고는 있지만, 나이를 좀 먹고 나면은 이렇게 글씨를 다시 쓸 생각이야. 얘들아, 전과자가 이런 취미가 있다니까 좀 놀랍지. 봐봐, 여기 작품들. 사실 뭐 형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애호인으로서 이 정도 필력들이면은 요거 상당한 수준이다. 세 번째, 웹툰. 이건 형의 모교 남부교도소에 최근에 웹툰 직훈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 직훈생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놓은 건데, 혹시 알아요? 경기도 부천시가 만화의 도시잖아. 남부교도소가 부천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여기 그 직훈생들의 그림 수준이 상당합니다. 아싸리 이런 웹툰으로 뭐 교도소의 이야기들 같은 거좀 그려가지고 연재를 하고 뭐그 수익금으로 교도소 운영 같은 데 쓰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들의 퀄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징역에 보면은 진짜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런 공예품들 뭐 종이와 풀만 가지고도 기깔나게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래서 감옥은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레지던시다라는 거 알지? 과자형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네 번째, 등기구. 나는 집에서 형광등을 켜지 않고 벽등이나 이런 전등을 여러 개 켜두고 생활을 하거든. 그래서 어딜 가든 이 조명 등기구가 있으면은 유독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이날 본거 중에 지름신이 온게딱 이거야. 스낵프로 본진에 딱 켜놓고 싶은 녀석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는 구입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 결제하는 방식이 어디는 뭐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또 어떤 거는 교정본부몰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 가지고 이런 게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아싸리 현금 결제만 가능하게 하던지, 물론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회계 처리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 거 이해는 합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여기 둘러보다 보면은 진짜 지름신 오는 작품들 의외로 많이 보인다는 점. 이 전시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전시회장 한켠에 쇼룸이란 거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데 한국에 있지 않냐? 이케땡이라고. 근데 이 쇼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날 전시회에는 가구들이 좀 많았어요.
이거는 아주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구라는 거는 예술성보다는 실용성이 우선이 아닐까 싶어. 이날 출품된 가구들 중에서는 하나하나를 놓고 보자면은 정말 잘 만든 작품들이 많았고, 분명 와, 이건 내가 진짜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놓는다면 과연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두 가지 아이템을 딱 정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과 좀 비교를 해서 보완을 해낸 제품을 생산을 하면은 요게 바깥에다가 판매를 하는 데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2024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역시나 네 군데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장소는 그림과 같아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고, 여기 의외로 고퀄의 제품들 많다. 특히 부산교도소 비누 반드시 구입하세요. 요거 아주 비누의 끝판왕입니다. 진짜야?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